안녕하십니까. 구중 하루 전날입니다. 접고 어머니한테 이제 절하러 가야지요. 저도 나이가 이제 65세인데 우리 어머니도 90다 됐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죠. 자,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거 하면 이 사인금이잖아요. 사인금 적혔죠. 벽사이금이라고 하죠. 여기에 글자 파진 이 글자 내용이 하늘의 정기와 땅의 영혼, 땅의 영이 합쳐서 물 흐르듯이 천둥 번개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사악한 기운과 재앙을 막아낸다 하는 그 내용이 태조 6년부터 이제 왕실에서 만들었대요. 이건 접세금인데 접어서 두드려 접어두드리고 했죠. 천문, 하늘의 별 중에 천지가 이렇게 도는데 한가운데 있는 게 북극성, 북두칠성이랍니다. 하늘의 중심, 북두칠성과 28수의 중요한 별자리. 이제 뭐, 7개 별, 북두칠성.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걸 섬겼는가 봐요. 칠성신앙이네요. 칠성님께 지성을 드리니, 뭐, 이런 말들은 아닙니다. 도교사상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 전통 조선사인금입니다. 양날이 있는 것을 금이라고 하죠. 양날 다 있습니다. 한날이 있는 것은 도라고 합니다. 이건 양날이 있는 거죠. 한날이 있는 도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야, 도, 한날이 있는 건다 일본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라시대 때 환두대도, 가야 때 환두, 가야 환두대도, 고구려 환두대도, 백제 환두대도, 한날금이 벌써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3세기, 4세기, 5세기도 있고요. 그 무덤에서 발견된 거고, 7, 9세기 것도 있고요. 자, 우리 역사적 사실로 봐도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인금은 전부 이런 직선금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머리를 써서, 야, 이건 뭐 직선금은 우리 건도인들이 필요가 없다. 직선으로 뭐 배기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일본도 스타일에다가 우리 조선 사인금에 글을 넣어서 사인 도를 만들어서 하면 벽사의 기능도 있고 전문 배기도 되니까 잘 팔리겠다 해서 아, 제가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그렇게 금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딨냐 한번 찾아보면은 무슨 얘기든지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죠. 자, 빨리 찾으려면 저 정상식 잘 찾기는 것도 안 찾으시네요. 자, 요겁니다. 엄청나게 아름답죠. 요게 지금 삼진금. 진은 또 우리가 호랑이 해 만들어진 게 범인자 삼인, 뭐, 사인금, 삼인금 하는데 요것은 용의 해. 이제, 원래 이제, 내일부터 용의 해죠. 만들면 진금이 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X로 맺으면, 맺은 것은 일본금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일본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나라에도 임진왜란 이후에는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편하고, 실질적이다 말이죠. 자, 환도는 우리 조선이 환도입니다. 호신문장 환도. 여기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육군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조선의 칼인데, 띠돈도 있고, 손잡이에 X줄, 일본처럼 감는 그런 칼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직선으로 되어 있는 사인금 외에도 벽사의 기능이 있는 금은, 한도도 있다. 그런데 저는 일본도 스타일로 배기가 간편하게 해서 배기 수련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든 금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 환도 금집을 끼면은 무슨 환도가 됩니다. 조선 환도, 조선 세법을 수련할 수 있고요. 야, 너무 뭐 화려하다. 야, 뭐 번쩍거리냐. 나는 너무 화려한 거 싫다 하면 저기, 어필을 검은색으로 하든지, 요거처럼,
올라가치를 하면 됩니다. 여기 또 황금색이 너무 싫다 하면 이렇게 적색을 해서 이렇게 엔틱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한 자루 금이 환도도 되고 일본도도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날도 굉장히 썼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이거 할 때 우리가 제일 이제 조각을 하고 나서 조각한 것에 금분, 금가루를 뿌려 넣 이제 그려 넣는 것을 금분가루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비교적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방법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호랑이 해에 350만씩 팔았습니다. 맞죠? 근데 상감이 이제 정의는 파서 English inlay 파 넣고 두드려 넣어서 이제 숫돌질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컴퓨터 기계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여러분 서예 저는 서예를 오래 했는데 서예 하다 보면 약간 글씨가 번져서도 뭐 굵을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똑같지 않거든요. 같은 사람이 써도 서예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하루에 두 장 쓰면 두 장이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흠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조금 뭐 저희가 저렴하게 팔 수 있는데 이해를 하면 좀 뭐 저렴하게 팔 수가 있어요. 성능은 다 이상 없거든요. 뒤에 별자리는 완전히 완벽, 여기 뒤에 있는 사인금의 글씨 전설체는 완벽합니다. 다만 여기 이제 별자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흘렀어요. 뭐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 칼은 지금 흑호인데 이 별자리 반열조의 별자리 별자리 얘기하다가 그러는데요. 방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참 아름다운 건물을 잘 만들었습니다. 동으로 상감 조각해서 구리를 넣고 이제 다시 이제 가공 숫돌질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골치 본 사람들은 이해할 겁니다. 자기 글씨를 써도 금방 잘 썼다. 그 다음에 약간 글씨가 약간 굵은 거, 약간 또 가는 것도 있고, 뭐 약간 흐르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 하다 보니까 여기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이해를 하고, 이제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이해를 한다면 조금 저렴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게 100% 완벽한 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거에 비하면 완전히 완벽합니다. 접색금이고 반혈조 있고요. 별자리도 거의 완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금 전서체로 27수 27자가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민년에 만들었으니까 사인금이죠. 이민년 2월 18일인데 인월 인일 시까지 맞춰서 사인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최근에 주문하신 분이 이제 조금 넣는다고 해서 뭐 못 가져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근데 조금 참았으면 공장에 사정이 생겨서 뭐 그 두는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냥 참 완벽한 금이겠죠. 근데 이 금이 왜 귀하냐 하면 아무 때나 만들면 귀한 금 아니겠죠. 우리가 12지간을 우리 동양 루나 캘린더 음력으로 쓰는데 뭐 호랑이띠, 닭띠, 소띠, 말띠, 돼지띠, 뱀띠 뭐 이렇게 하는데 호랑이 해만 만들 수 있어요. 월, 일, 시까지 맞춘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귀한 금입니다. 굉장히 귀한 금이고 벽사의 기능, 벽사의 기능이라는 것이 기준을 쫓아내고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든 거죠. 조정에서는, 국가에서는 국태 민안, 개인들로 봐서는 아주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소진 역할을 하는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전형적인 리본도 스타일이지만 이것을 빼서 여기 이제 금집을 환도 금집으로 놓으면 조선 환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잡이 이렇게 X를 넣으면 무슨 조선 환도냐? 조선 환도. 아까 박물관에 조선 환도도 이런 X로 맨 금이 있다는 걸 보여드렸죠. 임난 이후는 많이 우리 금도 일본처럼 많이 이제 본받게 됩니다.
이제 문화라는 것으로 영향을 주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검집을 또 하나 더 맞추면 조선세법도 하고 또 이제 일본식 검수를 수련도 할 수 있는 그런 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가격을 접습니다. 10번 접었죠. 그 다음에 동으로 상감했죠. 또 때를 맞춰서 만들었죠. 그래서 귀중한 검인데 200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누가 추가로 더한다면 이거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뭐 4, 5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 추가로 서비스하겠고 이건 인조 가죽입니다. 이제 착색된 거고 엔티 가격. 아 이런 빨간색 싫다 하면 이런 색으로 만들어 드리고 검장이 예쁜데 이런 검장 싫다 하면 다시 이런 착색된 것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이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네.